안녕하세요. 컴파이컴 최 사장입니다. 오늘 작업할 컴퓨터는 딱 48만원짜리 컴퓨터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사양은요, 저렴한 사무용 컴퓨터도 아니고요, 또 가성비를 따지는 그런 부품들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급 그래픽카드가 들어가서 게임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용도의 컴퓨터냐? 일반적으로 당연히 사무 보시고 인터넷 하시고 영상 보시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물론 간단한 롤게임 이상의 게임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양입니다. 오늘 이 컴퓨터를 구매하신 분께서는 주 사용 용도는 사실 영화 감상용이세요. 주로 영화 감상용으로 사용을 하실 건데, 영화 감상용으로 사용할 때 너무 높은 사양도 필요 없고 또 너무 낮은 사양은 4K 영상 등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어느 정도 그래픽 카드를 꽂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래픽 카드에서 발열이 날 수가 있고 또 사양이 올라가고 해서 가격 부담이 가잖아요. 그래서 영화 감상용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구성해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CPU는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AMD 라이젠 3200G를 넣었고요. 그리고 고사양의 게임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영화를 오래 자주 보신다고 하셔서 파워 서플라이를 좀 더 안정적인 파워를 집어넣습니다. 이 사양 대비 안정적인 파워죠. 그리고 저장장치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보시는 분이지만 영화를 주로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에서 영화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장장치는 간단하게 SATA 방식의 SSD 250기가 하나만 넣었고요. 제일 중요한 메인보드를 선택을 하는데요, 이 가격대의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AMD를 할 때 주로 A320 칩셋을 많이 쓰세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이 좋고 또 메인보드가 쿨링도 좋고 또 영상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메인보드를 찾다가 기가바이트 B450 보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메인보드의 정식 명칭이 B450M 어러스 엘리트입니다. 요즘 가격 변동이 많이 심하고 가격이 많이 올라서 A320 보드 같은 경우 좋은 보드들도 거의 10만원 가까이 합니다. 8-9만원 후반대 하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10만원 초반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A320 좋은 보드에 비해서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습니다. 쿨링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내장된 그래픽이 너무 좋아요. 차후에 혹여나 게임 같은 경우를 하실 경우에 아주 좋은 그래픽 카드도 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슬롯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메인보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주로 메인보드를 많이 소개하는 영상으로 찍게 될 것 같고요, 상세한 부품의 사양은 조립하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세 설명은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부품별 상세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업할 CPU는 AMD 라이젠 3200G입니다. 이 CPU를 오늘 선택한 이유는요, 내장 그래픽을 가진 CPU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제품입니다. 2200G는 낮고요, 3200G로 선택을 했고, 쿼드코어의 4스레드 제품인데요, 중요한 거는 베가8 그래픽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베가8 그래픽을 이용해서 간단한 롤 이상의 게임도 하실 수 있고요, 오늘 우리는 영화 감상용이라서요, 4K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그런 CPU입니다. 메모리는 삼성 DDR4 8기가 2개입니다. 8기가 하나만 하셔도 충분한데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때 메모리 기본 메모리에서 내장 그래픽이 메모리를 갖다 써요. 그러면 실제 사용하는 메모리가 6기가 뭐 6.5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보강하기 위해서 8기가 2개를 넣어서 총 16기가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영화 감상용이지만 저장은 외장하드에 하실 거고요,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같은 걸 보시기 때문에 저장을 많이 안 하세요. 그래서 SSD SATA 방식 250기가를 했고요, 250기가도 작지 않습니다. 우리 윈도우 설치하고 영화 보시고 하면 저장 많이 안 하면 몇십 기가 사용하지 않거든요. 예, 오늘 웬디 거 250기가 사용합니다. 네, 파워 서플라이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 500W입니다. 얘가 게이밍 사양에 들어가면 그냥 가성비 파워겠지만요, 이렇게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는 컴퓨터에 들어갈 때는 등급이 높다고 봐야죠.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원래 50만원 이하대 컴퓨터 꾸밀 때는요, 2-3만원대의 가성비 파워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오래 많이 틀어놓으실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500W 전격 파워 넣기로 했습니다. 예, 오늘은 메인보드가 주인공이네요. 기가바이트 B450M 어러스 엘리트입니다. 한 3개월 정도 전에 출시된 제품인데요, 처음에 출시될 때는 거의 10만원이 조금 안되는 10만원 초반대로 출시가 되었는데, 지금 요즘 코로나 문제로 부품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한 12만원 정도 이상 유통되는 그런 메인보드인데요, B450 메인보드 중에서 가격 대비 훌륭한 제품이고요, 이 메인보드 출시된 이후에 저희도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리뷰해드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시청용으로 만드는 이 컴퓨터에서 메인보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메인보드 상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예, 오늘 케이스는 3RCS R410 케이스입니다. 검정색이고요. 미니타워 제품이에요. 영화 보실 때 너무 큰 케이스도 필요 없잖아요. 오늘 내장 그래픽이고 또 미니보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미니 케이스면 충분할 것 같고요. 펜이 앞에 3개 있고 뒤에 1개 있는데 그렇게 열이 많이 나지 않는 그런 사양이지만 그래도 RGB 감성도 조금 필요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케이스를 선택해 봤습니다. 네, 딱 48만원 영화 감상용 컴퓨터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정색 매트가요, 실리콘 매트인데 우리 과장님이 RC카 조립할 때 쓰는 매트래요. 뭐 조립할 때 좀 편할 것 같다고 깔아놨는데 모르겠네, 편할지 어쩔지. 여기서 한번 작업해 볼게요. 이 쿨러가 라이젠 3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쿨러인데요, 알루미늄 통 쿨러예요. 오늘은 이 쿨러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사제 쿨러 신청하진 않으셨는데요, 이거 말고 이건데요. 이거는 라이젠 7에 들어가는 AMD 정품 프리즘 쿨러예요. 얘는 구리로 히트파이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냉각해주는 부분이 통구리로 되어 있어서 냉각을 되게 잘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변경을 해드릴 거예요, 무료로. 여기 RGB도 나올 거라 이쁘게 예, 감성도 더할 거고요.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예, 쿨러의 차이를 확 느끼시겠죠. 지금 보시면 플라스틱 부분 제외하고 알루미늄만 봐도 두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근데 이쪽 프리즘 쿨러 같은 경우에는 구리 히트파이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냉각 효과가 좋습니다. 요거로 변경해서 제작해 드릴 거예요. 네, 오늘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 상세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기가바이트 B40M 어러스 엘리트 모델입니다. 3년 무상 보증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스티커가 유통사를 뜻합니다. PC 디렉트 제품이에요.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작년 2019년 말에 출시된 제품인데요. 출시될 당시에 10만원, 뭐 10만 3천원, 10만 5천원 이랬던 제품이에요. 10만원 아래로 약간 떨어진 적도 있고요. 그 정도 가격대에 출시되면서 A320 메인보드 중에 고급 메인보드를 잡고 또 B450 보드 중에 대중적인 B450 보드들을 잡기 위해서 출시된 제품인데요. 그렇게 B450 보드 중에 좀 늦게 출시된 제품이라서 굉장히 뭐랄까 기존의 제품들을 잡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잘 갖추고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가격대도 괜찮았고요. 하지만 현재는 뭐 이 부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코로나 문제로 더불어서 올랐을 뿐이지 지금은 11만원, 12만원대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쨌든 10만원 초반대 메인보드예요. 네, 분리가 되는 IO 백패널인데요. 입출력 단자에 메인보드 케이스 뒷부분을 가려주는 거죠. 보통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알루미늄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이렇게 어러스라고 디자인이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오늘 딱 48만원 컨셉의 컴퓨터가 온보드 그래픽카드, 그러니까 내장되어 있는 그래픽카드를 이용한 영화 시청용 컴퓨터이기 때문에 메인보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인터뷰에서 보셨겠지만 예, 유료 광고가 포함된 오늘 영상이잖아요. 예,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얘를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유튜버, 예, 컴퓨터 유튜버 분들이 리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리뷰 의뢰를 많이 한 제품이라 리뷰가 많아서 제품 스펙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건데요. 제가 다른 분들 리뷰를 보고 또 다른 메인보드에 대해서도 리뷰를 보면 제품에서 제품 제조 스펙에 나와 있는 그것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는 알아듣겠어요. 근데 알아듣겠는데 야, 이게 소비자 입장이면 못 알아듣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상세 설명도 들으셨겠지만 저는 좀 간단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제가 절대 전문 용어들을 몰라서 그렇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능한 전문 용어를 배제하고 왜 메인보드가 이게 좋다고 하고 저게 좋다고 하고 이게 또 안 좋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메인보드를 보시면 크기를 보면 얘가 지금 정사각형의 제품인데요. 이렇게 정사각형에 가까운 제품의 메인보드를 MATX 보드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이즈의 메인보드를 ATX 보드라고 하는데 그 앞에다가 M자를 붙여서 미니 ATX 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사각형의 메인보드들이 대부분 MATX 보드고요. 여기 밑에 제가 이거 판 깔아놨는데요. 요 정도 되는 메인보드들이 ATX 보드인 거예요. 그러면 메인보드 기판이 더 길어지겠죠. PCB가 길어지면서 여기다가 더 활당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작다 보니까 이 작은 사이즈 안에서 모든 것들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메인보드를 디자인하시는 분 입장에서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작은 메인보드에다가 ATX보다 작은 메인보드에다가 각 구성품들의 레이아웃을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할 수도 있고 저 부분은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잘할 수는 없겠죠. 물론 이거보다 더 작은 ITX 보드라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 미니 ATX 메인보드가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작은 메인보드에다가 여러 가지 구성을 참 잘해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메인보드 설명을 할 때 각 메인보드 그 부분별로 기능에다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또 이 메인보드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다른 메인보드들과 다른지 그런 설명을 하면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 메인보드 전체 큰 메인보드 중에 이쪽에 출력되는 부분 있죠. 우리가 IO 패널이라고 하는데 IO 인풋 아웃풋 패널입니다. 입출력이 되는 그런 단자들을 연결하는 건데요. 이 입출력 부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USB 포트 모양이죠. 근데 USB가 여기 검정색도 있고 여기 파란색도 있고 여기 빨간색도 있습니다. 다 USB예요. 그냥 US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틀리냐 쉽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용어를 설명드리면 얘는 USB 2.0, 얘는 3.1, 3.1 젠2인데 자,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USB 같은 USB인데 USB도 속도가 있습니다. 얘는 느리네, 얘는 빠르네, 얘는 빠르네보다 두 배 빠르네. 예, 이렇게 속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연결을 하실 때 대부분 키보드 마우스 연결을 하시고 뭐 외장 하드나 프린터기 같은 거 연결하실 수 있잖아요. USB 메모리 같은 거 연결하실 때는 여기가 꽉 찼으면 상관없겠지만 꽉 차지 않는다면 이 포트 검정색은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느리니까요. 이 부분에 사용하셔가지고 여기다 키보드 마우스 연결하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게이밍 같은 거 할 경우에는 키보드 마우스의 속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키보드 마우스 같은 거 여기다 연결하시고 무조건 예를 들어서 USB나 외장 하드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하실 때는 이 포트나 이 포트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메모리 카드 리더기 같은 걸 연결하셨을 경우에도 이쪽에 연결하셔야 빠르지 이 검정색에다 연결하시면 굉장히 느립니다.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이 USB 포트가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여덟 개나 있어요. 엄청난 거죠. 보통 MATX 보드에 이런 USB 포트가 4개 정도 있는 보드들이 많은데 얘는 장치가 8개나 있습니다.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건너뛰어서 설명드렸는데 오늘 이 중요한 부위입니다. 여기 두 가지가 보시면 모니터를 연결하는 것들이에요. 얘가 이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얘가 그래픽 카드는 아니죠. 그래픽 카드에 연결된 단자인데 얘를 이용해서 모니터에 연결을 하면 화면이 나오겠죠.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가 메인보드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모니터까지 연결할 수 있는데 DVI 단자를 연결할 수도 있고 HDMI 단자도 연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니터가 HDMI 단자가 있다면 무조건 HDMI 단자에다 연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더 빠르고 화질이 좋은 거거든요. 아까 USB 설명드렸죠? 느리네, 빠르네.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래픽 카드도 모니터 단자도 느리네, 빠르네. 좋으네, 더 좋으네. 화질이 얘가 더 좋고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니터 연결하실 때는 반드시 여기다 연결하시고요. 오늘 우리 이 손님 같은 경우에는 이 HDMI 케이블 연결해가지고 모니터 연결해서 TV 연결해서 4K로 영상을 보실 거거든요. 4K 영상을 보실 때 이 단자에 꼭 연결하셔야 돼요. 4K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모니터 24인치 모니터 풀로 썼을 때 그거를 풀 HD라고 하거든요. 1920 사이즈입니다. 그거의 곱하기 4가 4K예요. 1920 곱하기 4의 해상도인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곱해보세요. 자, 이 단자는 모르신 분들 없을 거예요. 예, 이런 것까지 설명하냐 싶으시겠지만 예, 이게 랜 단자고요. 이 랜 단자도 그냥 랜 단자가 아니라 광대역폭을 지원해서 게임 같은 경우 하실 경우에 그 대역폭을 더 좋은 대역폭을 찾아두는 그런 기능이 있는
사용하는 랜카드예요. 이 부분은 오디오 출력 부분이에요. 7.1 채널 오디오가 지원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구멍이 많은데 다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크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 녹색. 녹색에다가 스피커나 이어폰을 꽂아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마이크 쓰신다고 하면 이 분홍색에다가 마이크를 껴주시면 됩니다. 자, 메인보드 각 부분의 명칭 보시면서 설명도 드릴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우리 CPU가 꽂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소켓에 CPU가 꽂히는 건데요. 이 소켓이 명칭이 AM4입니다. 이 소켓도 그냥 플라스틱 같지만, 물론 플라스틱이죠. 이것도 제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이 메인보드 CPU 소켓도 품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메인보드들은 이 소켓도 좋은 제품을 사용을 하겠죠. 이 부분은 다 아시겠죠? 메모리가 꽂히는 부분인데요. 소켓이 4개나 있습니다. 보통 저렴한 메인보드에서는 이 소켓이 4개가 아니라 2개만 있는 부분도 많아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MATX 보드임에도 불구하고 소켓이 4개나 있는데, 또 거기다가 이게 뭐 장점이라고 내세우긴 하는데, 보통 이 정도급의 메인보드에서는 메모리 총량이 보통 64기가가 대부분이에요. 16기가를 4개를 꽂는 거죠. 그럼 64기가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128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슬롯 하나에 32기가를 4개나 꽂을 수 있는 거죠. 엄청나죠. 하지만 128기가짜리 스펙을 쓸 사양에다가 이 정도 구성의 가격의 메인보드를 사용하진 않죠. 그래서 장점이긴 한데 약간 오버스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이것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받진 않을 것 같고, 네, 32기가를 4개나 사용하는 어마어마한 소켓입니다. 예, 메인보드에 엄청난 콩 알루미늄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알루미늄이 이렇게 통으로 크게 달려 있다는 거는 이 하부에 열을 내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열이 나는 걸 이렇게 식혀주면 효율이 좋아지겠죠. 와, 이 히트싱크가 엄청납니다. 예, 측면에서 보는 모양인데요. 미니 ATX 보드에 이렇게 큰 히트싱크 반열판을 넣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특정 어떤 회사들이 이런 히트싱크를 크게 넣어서 좋은 호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것 같고요. 지금 이 정도 두께가 모두가 히트싱크입니다. 그리고 층층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모양을 준 거는, 이건 그냥 모양만 준 게 아니라 공기 접촉면이 많게 하면 당연히 잘 식혀지겠죠. 얘를 갖다가 통 알루미늄을 넣는 것보다 이렇게 커팅을 많이 해줌으로 인해서 공기가 많이 닿아요. CPU 쿨러가 막 와서 바람을 불어줄 거 아니에요? 케이스 쿨러랑? 그럼 여기에 바람이 닿으면서 빨리빨리 식혀주는 거죠. 엄청난 히트싱크입니다. 이 부분이 히트싱크 뒷부분인데요. 보통 이 히트싱크들을 그냥 뽕이라고 하죠. 착 체결하는 방식의 것들로 가서 체결을 해버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예 나사를 박아놨어요. 그만큼 식혀질 부위와 접촉이 잘 돼서 유격이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인 거죠. 이런 나사 방식 하나에도 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밑에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쪽에 파워 단자를 볼 건데요. 파워 서플라이에 24핀을 연결해서 메인보드에 전체적인 전원을 넣어주는 그런 포트예요. 파워 서플라이에서 온 24핀이 여기에 꽂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메인보드나 모두 규격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모양은 똑같은데 이 안에 구성품이 틀려요. 메인보드는 컴퓨터에 전기를 받아서 전체 부품에 보내주고, 또 이 메인보드 자체도 전기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전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잘 보내줘야 효율적으로 제품이 돌아가는 거고, 또 전기를 잘 보내줘야 내구성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보면 핀이 보이시죠? 이 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안에 보시면 핀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손가락이 핀이라고 치면 이 파워 서플라이에서 온 핀이 이렇게 갖다 껴지겠죠.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24개가 체결이 되는 건데, 얘가 서로 잘 닿아야 전기도 잘 보내주고 전압도 안정적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저렴한 핀들은 이 안에 보면 이 하나가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저렴한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얘가 막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핀이 이해가 좀 안 되시나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세 개를 하나로 그냥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접촉면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기도 잘 보내주고 안정적으로 보내주는 거죠. 이걸 전문용어로 솔리드 핀 파워 커넥터라고 하는데, 어쨌든 솔리드 하나의 핀으로만 돼 있다는 건데요. 이게 메인보드에선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서 이 전체적인 메인보드의 내구성이나 지속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가운데 부분으로 내려가 보면요, PCI Express 포트죠. 여기다 그래픽카드를 꽂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색깔만 틀리죠. 원래 이 PCI Express 포트는
보통 이렇게 플라스틱으로만 돼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돼 있냐. 요즘 그래픽 카드들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그래픽 카드들을 지지해 주기 위해서 스틸 아머를 이용하는 거고요. 이 하단 부분도 땀땀이 짜여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그래픽 카드를 잘 지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MATX 메인보드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해서 이 슬롯을 사용하지 않을 거지만 보통은 그래픽 카드 하나만 꽂아요. 대부분 하나 꽂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가 왜 있냐면 두 개에다가 그래픽 카드를 둘 다 꽂아서 크로스파이어라고 해가지고 한 개의 그래픽 카드처럼 가속 능력을 내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메인보드예요. 하지만 아까 메인보드와 마찬가지로 크로스파이어를 할 정도의 구성을 꾸밀 제품이라면 메인보드라면 MATX 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안하지만 좀 오버스펙인 면이 있어요. 하지만 배려겠죠. 뭐 여기다 꽂아서 이게 슬롯이 고장나면 여기다 또 꽂을 수도 있는 거예요. 슬롯만 고장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런 설명은 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어쨌든 얘가 망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 꽂을 수도 있고요. 뭐 있어서 나쁠 건 없겠지만 요거 하나 제거하고 좀 더 메인보드를 5,000원이라도 몇천원이라도 깎아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되었든 얘는 두 개를 가지고 있고 크레스파이어 기능이 있는 겁니다. 또 두 개가 있는 게 뭐가 두 개 있냐. 요 사이에 보시면 요게 두 개나 있습니다. 예, M.2 NVMe 슬롯이 두 개나 있습니다. 이 정도 MATX 보드에 M.2 슬롯이 NVMe 슬롯이 두 개나 있는 게 흔치 않아요. 이 부위에다가 NVMe 방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970 에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다 꽂아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두 개나 있어요. 엄청납니다. 32기가 짜린데 이거는 두 개 있다고 해서 뭐라 할 수 없겠네요. 왜냐하면 NVMe가 속도도 빠르고 여기다 하나 꽂고 쓰다가 더 확장하기 위해서 나는 NVMe를 더 빠르게 하고 싶어. 보조 저장 장치도 그러면 뭐 NVMe에다 추가할 수 있겠죠. 물론 SATA 포트가 6개나 있기 때문에 거기다 연결해도 되지만 NVMe 속도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두 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여기 보시면 나사가 조여져 있는데 이게 스탠드 오프입니다. 여기 42, 60, 80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M.2 NVMe SSD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80mm입니다. 80mm 길이를 말하는 거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요즘에 제작되는 우리가 사용하는 SSD는 80mm짜리예요. 그래서 여기다 사용을 하는 거고요. 좀 흠을 잡기는 뭐한데요. 흠을 잡아야 되나요? NVMe 설치할 때 여기다가 설치하면 여기 보면 위에 SSD도 열이 나요. 그 위에 방열 패드를 히트싱크를 할 경우에는 이 그래픽 카드를 여기다 설치하면 여기다 히트싱크를 설치했을 경우에 높이 때문에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 설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내장 그래픽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어쨌든 10만원 초반대의 MATX 보드인데 NVMe가 두 개나 있습니다. 와. 예, 이 위쪽에 있는 어로스라고 써 있는 부분이 B450 칩셋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칩셋에 대한 히트싱크죠. 예, 만져보면 시원합니다. 알루미늄으로 잘 식혀주는 그런 상태예요. 오늘 구성에서 또 중요한 게 오늘은 이 영화 감상용 PC잖아요. 그래서 음악도 되게 중요합니다. 소리를 들을 때 4K로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소리도 좋은 소리를 들어야 해요. 오늘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고품질의 사운드를 지원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그만 캐패시터가 4개가 있습니다. 금색으로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은색 깡통으로 되어 있는데 금색으로 된 이 4개가 오디오 전용 캐패시터입니다. 오디오를 위한 캐패시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리얼텍 오디오 칩이 있어요. 이 오디오 칩이 사운드 기능을 하는 건데 이 칩이 굉장히 고품질의 사운드를 지원을 하고요. 또 오디오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쉴드를 쳐주는 건데 여러분들 스피커 케이블 이렇게 좋은 것들 까보면은 그 안에 구리선 말고 피복이 되어 있어서 쉴드 선들이 막 둘러져 있어요. 이 메인보드가 전체적으로 전기로 막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메인보드거든요. 그 와중에 이 사운드 카드가 여기 있는 건데 왜 구석탱이에 있느냐. 얘를 감싸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 라인이 보이실 겁니다. 요렇게 라인이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렇게 따라가죠. 이 라인이 요게 쉴드를 쳐준 거예요. 이쪽에 있는 전기적인 그런 문제들이 나한테 오지 마. 사운드 카드 쪽으로는 니네들은 오면 안 돼. 왜냐? 내가 음악을 내보내고 영화를 보여줄 때 너네들이 시끄럽게 해서 잡음이 생기면 안 돼. 해서 이 쉴드를 쳐주는 거예요. 쉴드란 뜻 알죠? 보호망을 쳐주는 겁니다. 이 오디오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른 부분 말고 이 오드의 부분에 대해서는 잡음이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쉴드를 쳐주는 거죠. 훌륭합니다. 자, 하단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타 단자들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많으니까 와 뭘까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케이스 전면에 조작할 수 있는 것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면에 있는 USB 3.0이나 2.0 이런 단자들을 연결을 해주는 거고, 전면에서 컴퓨터를 스위치로 껐다 켰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단자들을 연결해 주는 것들이고요. 오늘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 장점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 시스템 펜이라고 있는데 이 시스템 펜 단자가 여러 개가 있어요. 요즘 케이스들이 그냥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펜들이 달려 있어요. RGB 펜도 달려 있고 120mm 해갖고 펜이 뭐 4개, 6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 펜들에다가 전기를 공급해 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동기화도 시켜줘야 하고, 그런 펜들을 연결하는 그런 포트인 거예요. 또 이 메인보드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12V 단자도 있고 5V 단자가 있습니다. 12V, 5V 이렇게 기준을 삼으면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사용하는 펜들이 12V를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 5V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CPU 쿨러를 샀는데 그 CPU 쿨러는 5V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존스보 CR1000 GT 같은 경우에는 5V 단자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보드에 5V가 없으면 걔는 못 써요. 예, 그래서 이게 구성품이 5V만 있는 것도 있고 12V만 있는 것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M80X 보디임에도 불구하고 단자가 두 개가 다 있습니다.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조립자 입장에서 또 스펙을 짜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메인보드죠. 예, 메인보드 리뷰를 한다는 게 어쩌다가 메인보드 짤강을 했습니다. 아, 짧지 않은 메인보드 강의를 했는데요. 나름대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평 비슷하게 하자면 10만원 초반대의 메인보드, B450 메인보드. 아, 글쎄요. 훌륭합니다. 저 최세장은 개인적으로요, NVMe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추가가 되면 M80X 방식의 메인보드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예, 롱보드, ATX 보드를 주로 선호를 하죠. 하지만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M80X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고사양의 그래픽카드를 꽂고 사용을 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여러가지 기능들만 봐도 이 가격대 제품이면 정말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12월 말부터 겪으면서 조립하고 출고해 봤는데요, 초기 물량 전혀 없었고요. 요즘 뭐 메인보드들 부품들 초기 물량 적죠. 그래서 많이 나갔는데 그 위에 사후 문제가 발생된 적도 없습니다. 훌륭한 보드예요. 그래서 많이 사용해보고 리뷰하려고 리뷰를 조금 시간을 두고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릴 만한 그런 메인보드고요. 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성능들도 있는데요. 익스트림 RGB 퓨전이라고 해가지고 메인보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깔면 컴퓨터를 샤방샤방하게 RGB 기능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 들어가 있어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영화 감상용 메인보드에서 4K가 지원되는 미니 ATX 보드, 훌륭한 오디오 카드가 들어있는 그런 메인보드를 이용해서 영화 감상용 컴퓨터, 딱 48만원짜리 컴퓨터 이제서야 조립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거? 이거요. 이거? 네. 너 내가 여태까지 할 때 뭐 들었니? 이거 설명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네. 질문 잘했어. 짠 줄 알 건데 설명 다시 해줄게. 아, 지금 우리 직원분께서 옆에서 보다가 이건 뭐냐고 물어봤어요. 솔직히 소비자분들은 이게 뭔지 모를 거예요. 여기 뭐 안에 뭐가 안 보이니까요. 얘가 뭐냐면, 얘가 지금 이름이 뭐죠? 얘 이름이 뭐지? B450M 어러스 엘리트야. B450이 뭐냐면 이 메인보드 칩셋이야. 우리 CPU가, CPU도 이름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AMD CPU가 2200G가 있고 3200G가 있고 2600이 있잖아. 이 메인보드 칩도 이름이 있어. 320 칩셋, 450 칩셋, 570 칩셋. 그 칩셋이 칩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쉽게 설명하면 똑같진 않은데, 여기 보면 이 칩 있지? 이것도 반도체잖아? B450이랑 반도체가 이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뜨거워, 일을 하면. 그래서 얘를 식혀주기 위해서 이 알루미늄이 덮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히트싱크라. 그렇지. 얘도 히트싱크고, 이 밑에는 B450 칩이 있는 거지. 아는 거 물어봐줘서 고맙다. 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중간부터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오늘 CPU는 3200G인데 이 쿨러가 아닙니다. 원래는 3200G에 들어가는 쿨러는 원래 이게 3200G에 들어가는 기본 쿨러예요. 알루미늄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쿨러인데 이거를 제거를 하고 이걸 사용하지 않고 라이젠 7에 들어가는 프리즘 정품 쿨러를 넣어 드릴 거예요. 이게 구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물론 이 3200G가 열이 많이 나는 제품은 아니지만 더 잘 식혀 주고요. 그리고 또 얘가 RGB가 나와서 이쁩니다. 예, 메인보드 작업 간단히 끝났습니다. 아이고, 이 판이 조립할 때 안 좋네. 케이스 할 때는 안 미끄러져서. 그러니까 케이스 할 때 안 미끄러져서 불편해. 나머지 할 때는 기싸나 좋은데. 아, 그러네. 예, 케이스 할 때가 불편해요. 안 되겠다. 반만 까. 와, 이 강화유리가요. 작은데 묵직합니다. 작은데 묵직한 건 두껍다는 거죠. 오, 강화유리가 굉장히 두껍고 튼튼한데요? 얘는 판도 무거워. 내가 오늘 힘이 없는 거야. 얘네들이 강판이 두꺼운 거야. 오우, 무거운데? 야, 이게 나사가 흩어져야 되는데.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자, 재떨이 아니고요. 나사, 조립할 때 나사 보관하는 그릇인데, 자, 매직입니다. 한번 보시죠. 안 쏟아지죠? 자석인데요. 아, 이거 너무 세다, 근데. 이, 뭐야, 나사들이 떡처럼 뭉쳐져 있어서 어떻게 어느 정도 찾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 너무 세. 너무 센 거 아니야, 이거? 좀 센 응? 감은 있어. 너무 세다. 이게 원래 용도가 뭐야, 이게? 그게 원래 나사 그릇이에요. 작업할 때 나사 안 잃어버리려고. 원래 나사 그릇이야, 용도가? 네. 이게 얼마야? 딱 7,000원입니다. 자, 딱 48만원짜리 영화 감상용 컴퓨터 완료됐습니다. 배선 작업, 예, 전원단, CPU 전원단 일로 뺐고요. 예, 전면 패널 전원단 일로 뺐고요. 예, 28핀 전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 케이스가 미니 케이스인데 그래도 거의 5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의 케이스예요. 뒤에 배면도 조립하기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홀도 잘 되어 있고요. 예, 전면에 120mm 펜 3개가 있고요. 3개가 있는데 맨 밑에 펜은 밑에 가려서 얘가 효과 없겠지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밑에 PSU 부분이랑 하드디스크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시켜주는 겁니다. 예, 파워랑 밑에 부분을 시켜주는 거죠. 예, 흡기펜 3개 앞에 있고요. 배기펜 후면에 하나 있습니다. 상단에도 펜을 달 수 있도록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고요. 전원단 때문에 CPU 전원단 때문에 순행 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예, 펜 달기에는 그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그래픽카드가 추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픽카드가 추가되면 이쪽 하단에 가로로 그래픽카드 포트가 있겠죠. 예, 오늘은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잖아요. 여기다가 꽂아주시는 거예요. 이 안쪽도 조립 깔끔하게 됐습니다. 딱 48만원짜리 컴퓨터 전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건 또 또 다른 RGB 톤인데 얘네 RGB가 색깔별로 나오는데 특이하게 변하진 않습니다. 이쪽에 레인보우로 쭉 색깔이 바뀌는데요. 바뀌어서 있는데 층층이 바뀌는데 얘가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빨간, 여긴 빨간색이고 여긴 항상 녹색이고 여긴 항상 파란색이고 이런 식이네요. 예, 띠하고 신호 들어왔네요. 예, 신호 한 번에 잘 들어왔습니다. 펜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지금 펜이 스리어시스 펜인데 흡기 당연히 잘 되고요. 120mm 펜 3개가 있으니까요. 시원하게 잘 들어오고 있고 조용합니다. 앞에서부터 영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 한번 드려야 하는데요. 지금 이 CPU 쿨러가 3200G에 있는 CPU 쿨러가 아니고요. 라이젠 7에 들어가는 프리즘 쿨러예요. 그 쿨러를 넣어 드린 겁니다. RGB가 굉장히 이쁘죠. 벌집 모양의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름대로 멋이 있습니다. 은은한 멋이 있고요. 너무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색깔이 바뀌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냥 은은한 맛이 있습니다. 가만히 영화 보실 때 틀어놓고 보면 괜찮을지 않을까 싶고요.
네, 기가바이트 B450M 어로스 엘리트 CMOS입니다. 여기 메인보드 명칭이 잘 나와 있죠. 이 CPU는 라이젠 3200G고요. 베가 그래픽 8이 들어있는 겁니다. 16기가죠. 8기가 2개. 지금 CPU 온도 보시면 28도까지밖에 되지 않네요. 지금 이 CPU 자체가 TDP가 높지 않아서 원래 열이 많이 나지 않는 CPU인데다가 프리즘 쿨러 넣었더니 쿨링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CPU가 지금 잘 냉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웬디 SSD 250기가 인식 잘 되었네요. 이게 불 끄고 영화 보는 그런 용도니까요. 뚜껑 닫고 불 끄고 모양이 어떤지 색감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닐을 떼면 안 되는데요. 영상을 위해서 한번 비닐을 제거한 상태에서 보여드리고 비닐을 다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 한번 꺼주세요. 다시 켜봐. 스위치가 안 보여. 다시 내가 키면, 내가 키면 그 다음에. 이 항상 카메라에서 보는 거랑 영상에서 보는 거랑 실제 보는 거랑 틀립니다. 만약에 RGB가 막 색이 변하고 했다면은 조금 화려해 보일 수 있는데 색이 변하지 않으니까 또 은은한 맛이 있습니다. 앞에 메쉬 때문에 통기도 되게 잘 되고요. 유리를 안 낀 것처럼 너무 깨끗해요. 예, 그래서 굉장히 환하게 보이는데 아까 켰을 때는 이게 분명히 썬팅된 유리였는데요. 불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환하게 보입니다. 영화 보실 때 또 조용한 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숙성도 좋은 것 같아요. 불 한번 켜주세요. 예,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게임 같은 거 하실 경우에는 추가로 그래픽 카드만 추가해 주시면은 게이밍 사양으로 확 돌변하는 예, 그런 사양입니다. 예, 케이스 상단에 보시면 USB 3.0과 2.0 포트가 있고요.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은 보통 이 정도 케이스에는 LED 버튼이 있어서 LED를 변환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꾹 눌렀을 경우에 LED를 아예 오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는데 얘는 LED를 끌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네요. 이 AMD 정품 프리즘 쿨러도 계속 보니까 이쁘다. 색깔이 저기 있는 색깔 톤하고 케이스에 있는 색깔 톤하고 맞는 것 같아요. RGB 톤이 이쁘다. 예, 오늘 딱 48만원짜리 영화 감상용 컴퓨터 제작 완료됐습니다. 이제 출고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오늘 구성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사양은 아닙니다. 만약 이 사양에 가성비로만 간다면 금액을 더 내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양은 높지 않지만 부품들이 퀄리티가 있는 그런 내구성 있는 그런 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영화 감상용이라고 했지만 쿼드코어에다가 16기가나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성능의 사무용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베가 그래픽 8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롤 이상의 게임들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양입니다. 거기다가 나중에라도 그래픽카드 슬롯에다가 그래픽카드를 원하시는 걸 꽂는다면 강력한 게이밍 사양으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도 가능한 컴퓨터 사양입니다. 오늘 가격 대비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기가바이트사의 B450M 어로스 엘리트를 주로 소개시켜드린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어떠한 용도로든 다방면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컴퓨터 사양인 것 같습니다. 요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오래 가긴 할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살다 보면은 있던 지라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많이 보면 그 뉴스 계속 보면 걱정거리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불안해지고 또 가끔 영화도 한 편씩 이렇게 보시면서 힐링하시고 또 걱정도 잊으시고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간단한 사양이었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동네 컴퓨터 가게를 살려주십니다. 이상 컴바이컴 차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